안녕하세요. 바둑이 수상전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할로가 흑의 할로는 두 개가 있고요. 네, 백의 할로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있으니까 수상전은 서로 먼저 두는 사람이 이기겠죠? 지금은 흑이 1로 뜨면 백이 2로 뜰때 다시 단수 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흑의 할로는 몇 개인가요? 흑의 할로는 하나, 두 개가 되고요. 백의 할로도 하나, 두 개가 됩니다. 지금 이쪽은 단수 칠수 없습니다. 단수 치면 내 돌이 죽겠죠. 자, 그래서 흑은 이쪽을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네, 백이 단수 치면 네, 따시면 되겠죠. 자, 지금도 흑의 할로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백의 할로도 하나, 둘, 세개 정도 되겠습니다. 자, 흑이 먼저 단수를 치고요. 그러면 이것을 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흑의 할로는 두 개, 백의 할로도 두 개입니다. 자, 그러나 할로로는 두 개인데 실제로는 하나, 둘, 세 개의 할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흑이 먼저 이쪽을 뜨게 되겠습니다. 이쪽을 뜨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할로의 수상전 싸움은 서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깥에서부터 메워서 여기부터 두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쪽도 두었고, 그러면 단수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서로 단대 서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수상전은 지금 흑의 할로가 3개인데요. 네. 백의 할로도 하나, 둘, 3개가 되겠습니다. 이곳부터 이으셔야 돼요. 자, 이곳부터 잇고, 자, 백이 이렇게 이으면 그때 다시 이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이쪽을 할때 할로가 이제 2개죠? 그러면 흑이 먼저 단수를 치면 백이 단수 치더라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흑이 할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백의 할로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바로 넣을 순 없어요. 이렇게 먼저 내려오고요. 자, 잡으러 올때 그럼 할로가 이제 2개, 서로 2개죠. 그러면 단수 치면 단수 칠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도 이 돌이 요석입니다. 중요한 돌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밑으로 내려서 또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의 할로는 하나, 둘, 세 개인데요. 반드시 이쪽부터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먼저 맞고요. 잡으러 오면 단수 치면 되겠죠? 이으면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을 단수 치면 됩니다. 단수 치면 백이 단수 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어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단수 치면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부터 막아야 되겠죠? 할로를 막으면 백이 할로는 두 개, 흑이 할로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백이 할로를 하나, 둘, 셋, 흑이 할로 하나, 둘, 세 개죠. 수상전은 이 할로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잡으면 왔죠? 그러면 단수 친다라면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을 막으면 됩니다. 막으면 단수. 지금도 이제 안에서 수상전이 벌어졌죠? 서로 할로가 두 개, 서로 할로가 두 개니까 먼저 단수 치시면 이기겠죠? 맞습니다. 이 모양이 가장 중요한 모양인데요. 이게 할로가 분명히 하나, 둘, 네, 세 개가 있습니다. 백의 할로가 세 개고 흑의 할로는 두 개라서 할로 계산들 해보면 백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입구자가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여기에 흑이 이곳을 뜨게 되면 백이 놓을 수가 없어요. 놓을 수 없어서 이렇게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그때 단수 치면 단수 쳐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양은 입구자 모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잡으러 갈때 할로를 하나 잡아서 여기를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모양이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입구자를 두지 않으면 네, 이건 잡힙니다. 네, 여기 두면 백이 내려올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칠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할로는 두 개밖에 없지만 단수를 치면 되겠죠. 단수 치면 여기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옥집 만들기 배우셨죠? 여기 단수 여기를 치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죠. 지금은 어떤 돌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흑과 이 백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부터 잡으러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면 백이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잡을 수 있는데 이쪽이 흑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이쪽부터 단수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백이 단수 치더라도 잡으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돌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 단수 치시면 됩니다. 단수 치면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이쪽 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쪽 세 점이 아니에요. 자, 이 백돌하고 이 흑돌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로를 막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수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단수면 잡을 수 있죠. 세 점을 잡으러 가면 늦습니다. 지금도 반드시 단수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할로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흑의 할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단수를 쳐서
백이 있경, 막 이어준다라면 여기 다운치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쪽을 다운친다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단수. 이어준다라면 여기 단수 치면 되겠죠. 이것도 단수. 다시면 됩니다. 자, 안에서 단차에 팔로가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백돌을 잡아야 됩니다. 단수. 다운치면 잡으시면 됩니다. 단수. 라면 다시 단수 치면 되죠? 자, 지금도 안에서 단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상전 두 번째 수업.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